안녕하세요. 가빈처럼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올레길 12코스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릉 외갓집에서 출발 시작점이거든요. 스탬프 찍고 출발할게요. 무릉 외갓집은 복합문화농장입니다. 12시 54분에 12코스 출발합니다. 스탬프 찍었습니다. 저희 차량은 이곳에 세우고 출발합니다. 주차장이 넓어요. 귤밭을 그냥 못 지나가고 우리 사진 찍어요. 와, 오늘 하늘도 짙고 걷기에 딱 예쁜 날입니다. 용월? 지금 여기 주스처럼 이티에... 갈아서 먹지 않아요, 이거? 이게 이티 지금. 올레길 코스 중에 중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도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다시 우회전했고요. 올레 이정표 화살표와 리본을 잘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공사 중 임시 우회 바랍니다. 근데 화살표가 똑같아. 좀 있으면 12월이네. 우리 걷다가 12월 달에 제주도 귤 하나 먹고 12월 달에 가는 거야. 한... 쉴 것 같아. 쉴 것 같아. 아, 흔들고 동영상 찍어야 돼. 제주는 따뜻해서 예, 벌써 유채꽃이 예쁘답니다. 벌써가 아니라 뭐 계속 피는 것 같아. 바람이 엄청납니다.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놀면서 너무 재미있는 올레길입니다. 똥도 있고 동물똥도 많아. 똥 밟지 마세요. 여기 도원 연못? 그랬을까요? 알았을까요? 동남봉인데요. 여기 농남봉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여기 수수밭인가 보다. 농남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젖을 채려 숨 헉헉 대고 있습니다. 저기 새 아줌마도 힘들다고 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올걸 커피 3박자. 우리 지금 여기 농남봉 정사에서 간식 하나 먹고 쉬고 있습니다. 많이 쪼물락해야 빠진대요. 농남봉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와, 다 보여요. 네네. 우와. 우와, 설악산이래. 한라산 보이고, 저기 삼방산에, 저기 모슬봉에, 오, 저 가파도인가? 우와. 나온 아줌마들의 댄스 파티. 나온 아줌마들. 절대 광란의 낮 시간입니다. 언니 이리 와봐. 여기 농남봉 아래에 있는 옛날 분교였나봐요. 여기에 저거 있어요. 그 중간 스탬프 찍는 거 지금 찍고 갈게요. 보자, 여기는 아 제주 올레 아카데미.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는 중간 스탬프 12코스 산경도예입니다. 여기는 신도바당 올레입니다. 여기는 하멜 일행들에 관한 비석인 것 같아요. 하멜 표르기에 대한 고찰. 여기 돌고래 보는 곳이구나. 돌고래를 보고 싶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궁금한가요? 그럼 찍어보세요. 전망대에 올라오래요. 돌고래 볼 수 있나 봐요. 네, 올레길 걷고 있어요. 지금 5시 되면 아줌마들의 탄성. 고래 불러봐요. 고래야, 내가 왔어. 빨리 와봐. 열심히 걸었는데 17.5km 중에서 아마 우리 몇 km 왔지? 9km 조금 넘어서 10km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는 신도 항인 것 같아요. 신도 1위? 맞네. 신도 5000개. 응. 바다 속에 다 보여. 맑아. 겨울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 그쵸? 와. 너무 힘들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월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망대. 예, 향해서 고고. 힘내요. 우와. 와, 환상적이다. 와. 우와. 걷기란 내가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여기는 수월봉입니다. 네, 공중화장실 있고요. 자, 정자 위에 올라가서 차기도와 와도를 구경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월봉 전망대이고요. 저기 차기도와 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올레길 걷는 거는 아줌마 4명이 걸어서 사실은 평상시에 걷던 분들이 아니셔서 오늘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수월봉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코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걸으면 되거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걷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서 안녕. 가빈처럼 여행이었습니다.